꼬마야,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어?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. 예수님이 오늘 안 태어나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.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구나. 그런데 슬퍼하지 않아도 돼.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에 빠졌네.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해 우릴 위해 보내셨네 그 아들을. 십자가 그 사랑이 나의 죄를 씻기고 우리와 함께 하네. 거룩한 그 사랑이 나의 삶을 고치고 증인 삼으셨네.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. 주님 오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계셔.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는 마음껏 기뻐해도 돼. 자,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슬퍼하지 않기로 아저씨랑 약속. 약속? 어? 아저씨 손목에 구멍이 났어요. 어?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아저씨는 그만 가봐야겠다. 저기 예린아, 그럼 다음에 또 보자. 다음에 또요? 근데 아저씨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? 예수님?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궁금했다.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이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?